딸이 있는데 시체를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딸이 이제 구청에서 등기로 보냈더니 계속 빠꾸대가 돌아오니까 무용보호자로 구청에서 오늘 장례를 치렀어요. 딸은 이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라며 죽은 친부의 시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망자는 대체 어떤 비통한 삶을 살았길래 죽어서까지 가족에게 버림받았을까요? 이 영상은 가족들에게마저 시신 처리를 거부당한 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엔 삶을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까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걸 무연사라고 하는데 2019년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에서 370명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들의 유족이나 가족 208명을 접촉해 망자들의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무연고 공영 장례가 치러지는 서울 시립승하원을 40일 동안 찾아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부터 운구가 시작되는데 무연고 장례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잣말처럼 영정사진도 없네 하고 지나쳤습니다. 대부분 화장터에선 관이 들어가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엔 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6번 화로 근처에서 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성에게 전해들은 무연 사망자 이종렬 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렬 씨는 아내와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면서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러다 6년 전쯤 딸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그러나 종렬 씨는 당시 직장에서 잘린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돈을 줄 형편이 못 됐었죠. 딸은 아빠 대신 당신이라고 부르며 다시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종렬 씨는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딸과의 희미해진 연을 어떻게든 이어가려 했던 것 같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몸이 약해졌고 밤눈이 어두워 해가 지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눈도 어둡고 그래서 낮에 가니까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종렬 씨가 살던 집엔 온갖 독촉 고지서가 가득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예정 통보, 예금통장 압류 예정 등 우편물들은 그가 사열침을 맞으며 지켜왔던 작은 돈마저 가져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택시회사를 나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첫 수급비를 타기도 전에 그는 암으로 숨졌습니다. 종렬 씨 서류에는 딸이 시신인수 통보 등기를 반송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시체를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딸이 이제 구청에서 등기로 보냈더니 계속 빠꾸대가 돌아오니까 무용보호자로 구청에서 오늘 장례를 치렀어요. 지난 4월 숨진 남영선 씨는 젊은 시절 폭력 남편을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그 남편하고 갈라졌다는 보니까 첫째가 이렇게 부서서 동네 사람이 숨겨줬겠다.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가정의 둘레를 벗어난 영선 씨는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영선 씨는 1980년 후반 무렵부터 미아동에서 식모살이를 전전하며 지냈다고 동네 주민들은 기억했습니다. 시장 통해서 고무대야를 팔았다더라, 삭 바느질을 했다더라, 몇 해 전 갯돈을 떼었다더라. 그를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의 파편적인 설명은 영선 씨의 모진 세월 일부를 겨우 드러냈습니다. 8년 전쯤부터 동네 세탁소 주인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딸벌대는 새빵 주인에게 오래전 헤어진 아들이 그립다는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노모를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영선 씨도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죽는 순간까지 가난과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혼자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1956년생 이영기 씨는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타일을 붙이다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몸뚱이 한으로 버티던 영기 씨를 빈곤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죠. 술로 세월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좀 힘들었어요. 나쁘지도 않고 좀 그랬죠. 그냥 평범한. 네. 정신이 무너지면서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형제끼리도 멀어졌다고 그의 형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기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살았던 동네 주민들의 기억은 조금 달랐습니다. 신사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좀 친절했어요. 일은 폐지 주는 일을 하셨고 밖에는 아직은
근데 그게 젊은 날 사고로 빼앗긴 직업과 그 여파로 멀어진 가족 관계는 명기 씨를 죽는 순간까지 혼자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장례식을 안 하고 형이 그냥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을 안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영도 차례가 됐어요. 영기 씨는 반려견 두 마리에게 매우 많은 정성을 쏟았었는데 아마도 의지할 곳이 강아지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연구 없는 죽음엔 하나같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엔 IMF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다 추락한 가장의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때 40대 가장들이 여전히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60대가 되면서 무연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죠. 64세 현덕영 씨가 그렇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큰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IMF 이후 학원을 접으면서 이혼까지 했습니다. 긴 세월 혼자 살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덕영 씨의 시신은 구청이 대신 처리했고 그의 유골은 10년 동안 보관되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덕영 씨의 화장터엔 그가 생전에 자주 갔던 단골집 주인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뭐 10년 동안 거기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다 또 가족이 찾아서 그래야 유골을 뿌려줬으면 그런 마음이죠. 사람이 뭐예요. 산다는 게 그러나 죽어서까지 저리 됐니. 본인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윤용수 씨는 두 달 전 혼자 살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가족들은 용수 씨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기 싫다며 무연고 장례를 신청했습니다. 이건우 씨는 도박에 빠져 가족과 연을 끊고 살다 지난 7월 숨졌습니다. 그 이혼을 한 이유가 도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도 굉장히 좋은데 잡았고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도박 때문에 막 이제 계속 결근하고 뭐 돈도 다 자기가 써버리고 그러니까는 태언니도 견디다 못해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죽어서까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망자가 빈곤했던 것처럼 가족들도 가난했고 시신을 수거할 돈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앞에 죽었다 보니 떨어졌더니 그거 뒷처리 해주고 예? 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재산이라 잔뜩하고 뭐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세상에. 이제부터는 지난 9월 사망한 임수윤 씨의 동생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수윤 씨는 노상에서 야채 장사를 하다가 이혼하고 그 뒤 중풍이 와서 10년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동생은 가족 모두가 평생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전남 곡성에서 살다가 상경했는데 3남매가 모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답니다. 수윤 씨의 두 딸은 아버지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딸들이 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딸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은 그래서 완전히 거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연락이 왔는데 그냥 동생도 시신을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경제적인 문제죠 뭐 다. 아니 나도 수급자인데 돈을 내고 하라니까 돈이 없잖아요. 결국 빈곤이었습니다. 동생은 지은 지 30년 넘은 낡은 2층 주택에 9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청량리 주택가 반지하 방에서 가난하게 살다 숨을 거둔 형과 주거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동생이 적어낸 시신 처리 위임서엔 생계 곤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시원이나 쪽방촌, 노숙인 시설엔 삶의 마지막을 혼자 맞게 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빈자들의 공간에 모여 살며 무연고 죽음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인지 혼자 맞이할 죽음에 무뎌진 듯 했습니다. 고시원 33호방에 살던 사람도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침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내려갔더니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그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한테 연락을 했는데 가족이 마음대로 처분하라. 그가 살던 고시원 33호방에 얼마 전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짐은 검은색 옷가지와 먹다 남은 강냉이 한 봉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무연고 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